생각보다 빨리 가져왔구먼. 아, 저는 약재를 잘 모르는데 어떤 버섯인지 구별할 수... 색이 아주 붉은 버섯이니 알아보기는 쉬울 게야. 경공술은 할 줄 아는가? 자, 다 되었네. 몸 조심하시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야 볼수록 좋은 일이지. 어라, 사부님이 안 계시네요. 총장님, 사르마티 사부님께선 어디로 가셨는지... 사악한 기운이 느껴진다며 동태를 살피러 갔네. 자네 사부는 지금쯤 복문 밖에 있을걸. 이은, 저 녀석은 착하긴 한데 너무 덜렁... 또 무슨 사고를 치기 전에 서두르시게. 심어, 이현아. 어서! 일로와! 저게 뭐죠? 보기만 했는데도 오싹한걸요? 사부님! 저들이 다급히 움직이는 걸 보니 천파를 찾지 못한 게로군. 상백이 잘 나서준 모양이네. 다치지 않았으면 좋으리언먼. 우리도 서두르지. 사부님, 저 시커먼 괴물은 대체 무엇입니까? 저들이 바로 생룡, 고대악신 흑룡의 수족이라네. 생명들도 천파 공주님을 노리고 있단 말씀이십니까? 그건 천천히 이야기해 주겠네. 우와, 역시 사부님! 엄청난 경공술이네요. 일단 주변 마물을 좀 처리하는 게 좋겠어요. 생명이 지나간 길목마다 마물들이 득실대고 있어요. 천파 공주님이 무사하셔야 할 텐데. 아!
저 아래에 동기들이 보이죠? 놔뒀다가는 마을에 해를 끼칠 거예요. 그래, 위험해 보이는 녀석들은 처리하고 가자. 우두머리를 해치워요. 사부님은 어디까지 가신 거지? 천파 공주님을 데려간 건 자객인데 자객이 죽고 생령이 나타나고 우리 천파 공주님을 왜 다들 그리 못 살게 구는 걸까요? 마음을 들고 더 처리하자. 이번엔 반짝이는 신비의 돌, 마석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내가 널 위해 특별히 준비한 마석도 종류가 많거든. 여기 장착 버튼을 눌러서 마석 슬롯을 선택해봐. 짠! 마석 장착 완성! 어때? 마석의 힘이 느껴져? 여기 장착 정보 버튼을 지금 가진 마석보다 더 강한 마석을 얻으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 오마들이 점점 더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멍청한 오마들이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아무런 무슨 상관이에요. 다 때려잡아요. 이은아, 사부님이 찾으실지 모르니 너무 멀리 가지 말자. 상백이 보내온 소식이로. 사부님, 생령으로부터 천파를 구해냈으나 지금 생명이 위독한 상황입니다. 서둘러 은행골 폐가촌으로 와주십시오. 이런, 일이 잘못된 모양이야. 어서 가보세.
산맥의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군. 대사형이 많이 다치기라도 하셨습니까? 혹시 전... 그건 아니네. 다만 일단 폐가촌으로 가세. 폐가촌으로 가려면 오마들이 우글거리는 길을 통과해야 하잖아요. 제가 처리할 테니 먼저 출발하십시오.